믿음, 근데 어떤 믿음? 이 동격되시죠? 근데 어떤 믿음?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뭘 가지고 있다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믿음은 내가 주어야 동사죠. 그것은 믿음은 소대에서 많이 하는데 서치대 의미를 모르는데요. 소대 서치대 의미는 똑같아요. 너무 엄마서 엄마다. 너무 모여서. 너무 오래된 믿음이어서 dead. 그래서 그것은 불려질 수 있는데 뭐라고 불려질 수 있다? habit of mind를 뭐라고 생각했니? 습관적 사고라고 네 불려질 수 있죠. 사실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좋은 습관은 매우 어렵죠. 뭐가 어려워? 깨기가, 고치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 이런 과정에 케이브 인투에 왔대. 케이브 인투에 왔다면 뭐라고? 굴복해 왔죠. 왜냐하면 이 가주어 더 쉽기 때문이죠. 뭐 하는 게 더 쉬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쉽죠. 뭐에 대한 도덕성? 동물에 대한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쉽죠. 비교급 된 뭐보다 다루는 것보다, 뭘 다루는 것보다 복잡한 영향, 근데 무슨 영향? 가능성의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또 동격대, 어떤 가능성? 동물들이 가지는데 도덕적 행동을 가지면, 다시 풀어줄게. 잘 봐봐. 이게 좀 어렵죠? 네, 여기들 문제이고요. 봐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굴복해왔어, 이런 가정에. 근데 왜 이렇게 굴복했냐면 더 쉽기 때문이야. 동물에 대한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야. 동물은 도덕성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쉬운 거죠. 왜 그게 쉽냐, 뭐보다 쉽냐 하면 동물들이 도덕적인 것, 행동을 가졌을 때 생겨날 그런 복잡한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도덕성이 가지고 있는 순간 그 인간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예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텐더시 경향, 근데 어떤 경향? 삽입, 어떤 경향? 프레임 되어진 틀에 닫힌, 어디에 틀에 닫힌? 아웃데이티드. 구식의 우리대 그들, 우리대 동물이라는 어떤 구식의 이원론의 틀에 갇힌 역사적인 성향은 충분히 강하죠. 뭐만큼 충분히 강해? 사역동사, 만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 만큼. 이런 현재 상태에 cling to. 고수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한 거죠. 말이 어렵지? 다시 한번 나와, 잘 봐. 네,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역사적인 성향, 어떤 성향? 틀에 닫힌, 오래된, 이원론. 우리대 동물이라는 이원론에 갖춰진 오래된 역사적인 성향이 충분히 강한데, 뭐 하면 충분히 강하냐면,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현재 상태, 현재 그 믿음에 집착하고 고수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한 거죠. 부인, 또 어떤 부인? 동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인이 편리하게 허락하는데 뭘 허락해? 유지하는 걸 허락하죠. 뭘 유지하는 걸 허락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걸 허락하죠. 뭐에 대한 고정관념? 동물의 인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걸 허락하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되어지죠. 왜냐하면 게으른 받아들임, 아니란 받아들임, 뭐에 습관에 대한 받아들임, 어떤 마인드, 아까 이 습관적 사고라고 했지? 습관적 사고의 어떤 아니란 게으른 받아들임이 가지는 데 뭘 갖기 때문이야? 강한 영향을 갖기 때문이죠. 근데 뭐에 영향을 가져? 어떻게 동물이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질지에 대한 내 영향을 갖기 때문인 거죠. 네.